지상파 방송국 싸움에 애꿎은 배우가 눈치를 보고 있다. MBC와 SBS 5월 편성 갈등 때문이다. 굴러들어온 SBS에 박혀있던 MBC가 피해를 본 셈. 그런데도 사과가 아닌 이해를 바라는 SBS의 태도에 MBC의 분노가 치솟는 상황 속 임수양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꼴이 됐다. 주연 배우 겹치기 편성은 피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다. 그러나 SBS와 MBC는 오는 5월 비슷한 시기에 방송되는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서로 겹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SBS의 갑작스러운 편성으로 생겨난 결과다. 애초에 SBS는 금토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후속으로 스튜디오 S가 제작한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를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해당 작품이 고 이인찬 PD의 사망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노사공동조사위원회 조사로 인해 모든 촬영이 중단되자 월화드라마로 방영 예정이던 이준기 주연의 어게인 마이 라이프로 금토국의 빈자리를 채웠다. 그러면서 산에 맞선이 끝난 비인 월화드라마의 자리 역시 문제가 발생했다. 후속작 예정이었던 왜 우수제인가가 촬영 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방영 시기를 못 맞추게 된 것. 이에 결국 OTT로 방영하려 한 임수양, 성훈 주연의 우리는 오늘부터를 5월 월화극으로 긴급 편성됐다. 문제는 우리는 오늘부터의 여자 주인공 임수양은 MBC에서 5월 27일로 사전 편성되어 있는 금토 드라마 닥터 로이어의 여주인공이라는 점이다. 이에 MBC는 크게 반발했다. 일찌감치 사전 편성을 확정하고 제작에 들어간 닥터 로이어가 있음에도 주연 배우의 출연 시기를 겹친 SBS 편성은 상도를 벗어난다는 것. 방송사 측은 안타까운 일로 편성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지만 그렇다고 주연 배우 겹치기 편성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었다. 무엇보다 오늘부터 우리는의 편성 확정이 늦어지고 약속한 제작 일정보다 촬영 스케줄이 연기되면서 닥터 로이어 촬영 일정에 무리를 주고 있음에도 선행 제작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배려하던 상황이었는데 SBS는 편성 과정에서 당사에 최소한의 양해를 구하는 등의 과정도 없이 일방 통보로 일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SBS는 제작사를 방패막이로 삼았다. 애초 오늘부터 우리는은 애초 SBS 월화 드라마 산에 맞선 후속작으로 편성될 예정이었지만 제작사 사정으로 편성이 불가피하게 5월로 연기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두 드라마의 주연을 맡은 임수양의 어깨만 무거워진 꼴이 됐다. 같은 시기에 정반대의 캐릭터를 홍보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 작품 하나를 위해 홍보에 열과 성을 다하는 배우로서 겹치기 출연은 이득될 것이 전혀 없다. 결국 문제 해결은 SBS에 달려있다.